안녕하십니까. 최널주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 일찍이라 지금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일하는 데인데, 여기 주차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햇빛을 몸으로 조금만 받아보세요. 지금 보면, 저 정도의 햇빛은 볼수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코티솔이 올라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아침에 올려주면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면서 저녁 때 떨어집니다. 저녁 때 떨어져야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리커 회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고 저녁에 눈이 멀뚱멀뚱한 이유가 신체 리듬, 서키디안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햇볕을 살짝 보면서 이렇게 몸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힘이 넘쳐납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8시에 끝나는데, 지금 고객 중간, 그러니까 고객 한번첫 세션 하고, 두 번째 세션 중간에 이렇게 잠깐 5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원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몸을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면, 뭐, 이렇게 우통복구 하는 게 힘들다라면, 얼굴이라도 받으세요. 이렇게. 잠깐 앉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거랑 굉장히 허겁지겁 일어나서 막 시작하는 거랑 다릅니다. 아셨죠? 자, 비디오 보시고 이 비디오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페이스북은 뭐 이렇게 링크 걸면 되겠죠? 난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의 동기부여 영상, 건강한 영상을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최준입니다.